아니야, 에이징 커브는 뭐 확실해, 그거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그 에이징 커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어. 물론 이제 어떤 시점에 무조건 온다는 건 아는데, 내가 오늘 이 에이징 커브 얘기를 꺼내는 게 오재원 때문에, 오비에. 보통 선수도 그런 얘기 잘안 하거든. 내가 에이징 커브 와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은퇴한다 이런 얘기 잘안 해. 김병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에이징 커브가 왔겠지. 왔는데도 훈련이나 이런 걸로 잘 극복을 하고 하면서 선수 생활 연장해 왔고, 이동욱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. 근데 이제 어떤 선수들은 그 고비를 못 넘긴다 이거지. 예를 들어서 왜 대표팀 감독도 마찬가지, 축구팀 감독도 마찬가지, 어린 선수들을 많이 선호를 하느냐, 나이 든 선수들을. 아, 나이 든 선수보다. 우리 생각으로는 축구를 한 30년 이렇게 하게 되면, 그 정도 하고 나면 축구 도사가 돼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저 사람들 쓰는 게더 축구를 잘하지 않을까 그러는데, 막상 안 그렇잖아요. 해보면. 그죠? 막상은 안 그러니까. 이게, 뭐라 그래야 되지? 하여간, 나이를 잘, 여러분들이 잘, 뭐지? 나이를 관리한다는 게좀 웃기긴 한데, 잘 받아들여야 돼요. 세월이 가는 게. 마냥 20대처럼 있을 수도 없고, 근데 어느 날 내가 철이 들고 뭐 이런 시기가 오면 그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단계가 될 거예요.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젊게 모든 사람들이 젊게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때가 오면 좀 서러워질 거예요. 빅브라이너님 그렇죠. 환갑이신 아버지랑 꼽히도 그런데, 저 2년 있으면 환갑이에요. 이제. 지단도 말려는 축구 도사인데, 그래봐야 경쟁력으로 계속 못 뛰게 하거든. 지금 호날두 봐봐. 호날두도. 많은 경우에 선수들이 왜 은퇴를 못 하거나 주저하냐면,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운동 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르다 이거지. 아, 저 친구가 예전 같진 않구나 하고 느낀다 이거죠. 예전 같지 않구나. 그거를 정말 이를 악물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선수 생활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.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. 안 된다 이거죠. 근데 지금 우리나라 K리그 팀들 마찬가지거든요. 그 우리 나오는 양꼬치가, 이거 뭐 개인적인 그거라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, 27살이 됐을 때 나이 많다 소리를 들었다고 충격 먹었었다 그러더라고, 나한테. 27살에. 이제 나이가 많다고.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그렇거든요. 27살만 돼도 나이 많은 선수 중에 속하니까. 근데 선수가 정상적으로 대학을, 뭐, 요즘 고등학교에서 바로 저기 뭐지, 그 프로로 이제 직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긴 했는데, 대학을 갔다 오고,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금세 27이잖아, 보면. 그때 나이 많다 그러면 그 선수는 어떡하라고?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이라고 봐요. 우리나라 K리그만 딱히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, 제가 보기에는 EPL도 마찬가지라고요. 선수 보강되는 걸 보면 아주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선수들은 뭐 당연히 있겠지만, 그거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팀들을 보면 전부 선수 영입 때 보면 젊고 어린 선수들, 잘 뛰는 사람들, 그래도 데려오니까. 보면 귀향 악마님 40대 중반에 체력 많이 떨어져요. 40대 중반인데 제 기억으로도 40대 중반에 경기 중에 호흡이 안 터져서요. 그러니까 호흡을 가빠서 그런 적이 있었었어요.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
오히려 그 나이가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좋아졌었어요. 그 부분은. 그러니까 20, 30대처럼 마지막 20, 30대처럼 다 뛰는 것처럼 기분을 내고 막 스프린트 하고 뛰다가 어느 순간에 아침 운동을 하는데 호흡이 안 돼서 이런 적이 있었었어요. 몇 번. 처음이었거든요. 그런 경우.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극복이 될 거예요.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당연히 20, 30대처럼은 안 되겠죠. 그러나 분명히 극복될 수는 있어요.